우리나라 전통 전래 미리네. 은혜 갚은 꿩. 한 선비가 부지런히 산길을 오르고 있어요. 선비는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아유, 힘들다. 잠깐 쉬었다 가야지. 선비는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닦으며 바위에 걸터앉았어요. 그때였어요. 꿩의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깜짝 놀란 선비가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꿩 한 쌍이 날개를 파닥이며 둥지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새끼 꿩들이 있는 둥지 쪽으로 기어가고 있었어요. 큰일 났네. 저러다간 새끼 꿩들이 구렁이에게 잡아먹히겠어. 선비는 얼른 구렁이 머리를 향해 환시위를 당겼어요. 휘웅! 선비가 쏜 화살은 구렁이 머리에 정확히 꽂혔어요. 구렁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꿩 한 쌍이 날아와 고맙다며 선비 주위를 빙빙 맴돌았어요. 휴, 큰일 날 뻔했구나. 이제 무서운 구렁이도 죽었으니 새끼 꿩들과 잘들 살거라. 하고 선비가 다시 걸음을 재촉하였어요. 이윽고 산에는 칠흑같은 어둠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깊은 산 속에 마을이 있을 리가 없지. 이슬이라도 피할 곳을 찾아봐야겠어. 선비는 혼잣말을 하며 이곳저곳 두리번거렸어요. 그때였어요. 건너편 산에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이야,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니 하늘이 나를 도와주시려는 모양이군. 선비는 그 불빛을 향해 뛰어갔어요. 주인어른 계시오? 선비가 문 밖에서 소리쳤어요. 그러나 집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계시오? 선비가 다시 한번 소리치자 방문을 열고 한 여자가 나왔어요. 누구시죠? 지나가는 길손인데 오늘 하룻밤만 이곳에서 신세를 질까 하는데. 안으로 드시지요. 여자는 선비를 빈 방으로 안내했어요. 방으로 들어온 선비는 괴나리 보찜과 활을 벗어놓았어요. 오늘은 정말 피곤한 하루였어. 선비가 바닥에 앉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잠시 뒤 여자가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시장하실 테니 드시지요. 고맙습니다. 그렇잖아도 배가 고팠던 선비는 개눈 감추듯 저녁을 먹었어요. 선비는 하루 종일 걸어다녀 몹시 피곤했어요. 방바닥에 눕자마자 선비는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며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선비는 가슴이 답답해서 눈을 번쩍 떴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구렁이 한 마리가 선비의 몸을 친친 감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 깨어났구나. 내 남편을 죽이고도 내 녀석이 한양까지 무사히 갈 줄 알았느냐? 구렁이는 선비의 몸을 쥐었어요.